아침. 세상의 어떤 인권보다 가장 소중한 인권은 먹고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아젠다보다도 안보보다 중요한 아젠다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사 아침의 전직 변호사입니다. 최근 북한 무인기 침투가 밝혀지면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길이 1.8m, 폭 2.4m 정도인 소형 비행체에 만약 카메라가 아니라 생화학 무기나 폭탄이 실려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좌우로 혹은 진보 보수로 논쟁을 벌이고 싸울 수는 있지만 안보 문제만은 국론이 나뉘지 않았으면 합니다. 4월 8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북한 무인기 침투 문제로 전군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군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뒤 1부에서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을 연결합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야당에게 청와대가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선거는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 선거 규칙으로 여야가 정쟁 중입니다. 2부에서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을 만나서 입장 듣겠습니다. 3부는 아이스하키 독립리그를 만든 김홍일 대표 연결해서 비인기 종목인 아이스하키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4부는 매주 화요일 마련하는 문화포커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세계 출발사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시도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북한의 기습 위협 무인기만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통일 대박 기반 흔드는 안보 쪽박. 또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헤드라인도 있습니다. 공천 대 무공천 이상한 선거 현실화 하나. 이런 선거 관련 내용도 있고요. 500만 원 주고 보육원 나서는 그들. 예, 고아들이 보육원에 지내던 사람들도 나이 먹으면 성인이 되면 이제 예.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거 관련 내용입니다. 예, 오늘 또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신문의 헤드라인을 확인하게 따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윈도 XP에 대한 기술 지원이 오늘부터 중단되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일부 핵심 보안 서비스는 7월 14일까지 연장 서비스를 한답니다. 하지만 윈도우 XP 자체의 패치 그리고 업데이트는 오늘 모두 종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뭐 PC 보안, 버그 수정, 온라인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이 모두 중단이 되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게 지원이 중단된다고 해서 윈도우 XP를 까는 PC를 못 쓰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해킹 그리고 보안 위협이 그만큼 더 이제 좀 취약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당장 현금 인출기가 문제된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이 금융사가 보유한 그 현금 인출기가 8만 7천여 대 정도 되는데요. 이 가운데 이 윈도우 XP 상위 버전을 설치한 기기는 5천여 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 거의 대부분이 이 구형 버전을 지금 쓰고 있는 건데요. 이 상위 버전으로 전환이 이렇게 미흡한 이유가 프로그램만 전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현금 인출기 기계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럽니다. 이러려면 뭐 모두 한 1조 원 정도 돈이 들어간다 그래요. 예. 이러다 보니까 2017년까지 모두 전환한다 이런 계획만 세워놓은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금 인출은 되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다만 네. 이제 보안이라든가 나머지 범죄들이 이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해킹 예. 가능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예. 건. 예, 그러면 있습니다. 대책이 없는 겁니까? 예, 뭐 일단은 금융당국도 이 현금 인출기도 그렇고 또 은행 직원 PC 중에도 또 이 윈도우 XP 구형 버전을 쓰는 PC들이 적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그 지도를 강화하기로 한 그런 그 상황인데요. 우선 그 외부망과 분리된 폐쇄망을 구축을 해서 이 현금 인출기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 XP 상위 버전을 탑재한 현금 인출기도 각 지점에 반드시 한 대씩 설치하도록 해서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을 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 뱅킹을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이런 개인 고객 위해서는 무료 백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그럽니다. 예, 이 정부의 대응이 필요할 텐데. 네. 이 정부 대응은 뭐 전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정부 예. 차원에서도 그동안 이 윈도우 XP 상위 버전으로 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예. 하지만 좀 완결된 상황이 아니어서 조금 이제 그 해킹 여지가 좀 남아 있는 거죠. 특히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는 그 PC에서 이 상위 버전 업그레이드가 좀 지지부진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안전행정부가 어제부터 그 행정기관 윈도우 XP 대응 종합상황실도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에 이런 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상황 전파도 하고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개인들이 XP 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네. 예, 어떤 조치를 우선 취해야 합니까? 네. 그래도 이게 그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게 알려지면서 개인 차원에서 뭐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현재 국내 PC 사용자 가운데서 윈도우 XP 구형 버전의 사용 비중은 14.97% 15% 정도 이렇게 되는 예. 겁니다. 7대 가운데 1대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내가 쓰고 있는 그 OS가 윈도우 XP 구형 버전인지 신형 버전인지 이걸 먼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르고 그냥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우선 그 OS 버전 확인은 이 컴퓨터 제어판 시스템 항목을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나오죠. 어떤 걸 쓰고 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서 만약에 구형 버전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 새로운 그 신형 버전을 구입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러고요. 그런데 이 최신 버전이 조금 가격이 좀 셉니다. 예. 한 17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부담이 되는데 이게 부담이 될 경우에는 뭐 구형 버전을 그대로 쓰되 예. 정부나 민간 보안업체가 공급하는 백신을 내려받아서 스스로 보안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MS가 이거 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그러게요. 예, 그렇다면 책임을 질 부분은 져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나름의 예. 어떤 연착륙 예, 전략이랄까? 그런 게 좀 필요했다고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프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최근 추락한 무인기가 파주와 병영도에서 발견된 데 이어 삼척에서도 무인기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강릉에서도 무인기가 목격됐다. 이런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죠. 보도된 무인기는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며 카메라로 우리 군사시설 등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강도 높게 군의 대응태세를 질타했습니다. 국방부도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어 대비태세를 긴급히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한미군은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하여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을 연결합니다. 김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일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정신없이 바쁘시겠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이 국민을 대리해서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일부러 그 공격하려고 하는 질문은 아니니까요. 어제 네. 정군 지휘관 회의가 열렸는데 이 보도를 보면 야전군 사령관들이 화상으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강도 높은 질책을 하니까 이 긴급하게 연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 질책하시기 전에 예. 벌써부터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지만 여러 가지로 안보 사태가 엄중한 만큼 모든 책임은 우리 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지 지휘관들은 현지에서 화상을 연결해서 그 지금 상황을 장관께서 전파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한 겁니다. 예. 이 박 대통령께서 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이 방공망 그리고 지상 정찰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질책을 하시는데 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무인기가 무상으로 출입을 하게 된 겁니까? 원래 우리 군은 정규 작전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가장 그 위협적인 그런 데다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상적인 그 항공기들이죠. 예. 예, 모든 레이더 그쪽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이제 이런 새로운 작은 그 소형 따지자면 초소형인데 초소형 무인기를 만들어서 사실은 그 내용은 공중 사진 정찰용 무인 비행체입니다. 그걸 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그 효과는 높지 않지만 우리 부담이 심리적 부담을 주도록 몰래 왔다 갔다 하니까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갖춰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협은 높지 않지만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대비하려면 그런 차원에서 예. 지금은까지는 정규 작전의 위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새로운 위협이 나타난 만큼 대비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새로운 레이더를 또 사서 그 설치해 예. 배치를 해야 합니다. 예, 지금 파주에 들어온 무인기가 24, 그리고 백령도는 6, 삼척이 35 이런 숫자가 쓰여 있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이런 그 이 생산된 이 번호가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언론의 보도고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이 상당 부분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몇십 대 무인기가 무상으로 출입했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 이게 이제 그 생산 번호일 수도 있고요. 예. 또 다른 또 정비 번호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지금 세대가 떨어진 걸로 봐서 그보다 좀 더 많은 무인기가, 작은 소형 무인기가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보니까 실험적인 무인기 같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그, 날씨나 어떤 이런 데가 취약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삼척은 그 휴전선에서 무려 130km가 떨어지는 곳인데 예. 그까지 이제 날아와서 추락을 해 있다면 예. 그동안에 이 그 저 고도로 날아다니는 이 요 조그만 그 무인기들이 수도 없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현재까지 네. 노출된 군사 정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무인기가 예. 소형 무인기 찍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카메라를 가지고 찍기 때문에 이 무인기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구글이나 이런 데서 상용으로 취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예. 예, 현재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언론에서도 그 현재 구글로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사진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던데. 예. 그렇더라도 이 국민들 눈에는 대단히 불안하게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예. 심리적 부담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대비를 철저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다 삼척에서 떨어지는 무인기는 작년 10월 4일 날 발견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길이가 1.8m, 폭이 2.3m, 요 정도 이제 무인기가 마구 출입을 했다면 예. 여기에다가 만약에 그 카메라가 아니라 생화학탄이라든가 뭐 폭탄이 뭐 다른 폭발물이 붙어 있었다면 네. 대테러에 쓰일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초보적 수준이어서 그럴 능력은 없지만 앞으로 발전시킨다면은 폭발량을 한 2, 3kg 이내지 3kg 정도 되는 폭약을 장착해서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폭발력이 높게는 보지 않습니다. 예, 저도 군에 그 장기 근무를 한 사람인데요. 네. 이 북한에서 보낸 무인기가 만약에 맞는다면, 예. 최소한 GOP 위를 넘나드는 것을, 예. 우리 GOP의 그 병사들이 단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게요. 예. 작아가지고 300m 상공만 올라가면은, 예. 일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색깔이 하늘 색깔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만 잡는 레이더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 별도의 레이더를 구매해서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우리 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상 감시용 장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장비들을 전환해서 열이나 소리를 통해서 탐색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로
재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일반 그 국민들도 군에 다녀온 사람들이 많고 네. 군의 장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그 육군이 보유하고 예. 있는 TPS-830K 그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뭐 생산 업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걸 과거에는 적어도 레이더다. 그리고 조기 경보 레이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탐지 거리도 40km나 된다. 이래 지금 육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레이더로는 도저히 탐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는 그건 주로 이제 헬기나 예. 잘 아시겠지만 북한 특수부대가 타고 오는 그 AN-2기 예. 그런 걸 탐지하도록 돼 있고요. 요 초소형 무인기는 탐지를 못 합니다. 예, 일각에는 지금 이 TPS-830K로 AN-2기도 탐지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 뭐 3km 이하 고도로 접근하는 비행체는 거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뭐 그 마다라든지 그리고 영국제 하프렉스라든지 이런 걸 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국제 시장에 있는 예. 초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좀 레이더들을 지금 지금 여러 가지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레이더를 그 사와서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영국제 하프릭스를 사오면 수도권을 방해하는 데 한 1830억 정도가 든다. 이 돈이 네.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돈보다는 병력입니다. 네. 이런 레이더를 사온다고 해서 운용할 수 있는 이 부대가 또 편성해야 될 텐데 우리 군은 현재 63만 9천 명에서 53만 명으로 육군만 전부 다 줄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예, 누가 이런 레이더를 운용을 해야 합니까? 어차피 이제 기존에 부대가 해야 되는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이 대한민국의 간첩들은 걸 다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주요 핵심 시설, 그 주요한 그 접근로 그런 위주로 일단 하고 나머지는 또 다시 몇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국방부에서 청와대 그 안보실의 그 지시에 따라서 일단 군 병력 줄이라고 하니까 줄이는 계획을 만들어서 그걸 뭐 발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는데 최소한 이 병력을 줄인 데는 이 공청회를 연다든지 해서 많은 어떤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참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 부분, 이거 상황이 다른데요. 예. 병력 감축하는 것은 우리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예. 그래서 지금 2022년이나 되면은, 군에 갈 수 있는 장병 숫자가 확 줄어들어서. 예.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 예, 일부러 줄이는 게 아닙니다. 예, 인구가 줄면 병력을 다 줄여야 됩니까? 복무기간을 늘려서라도 병력은 유지해야 되겠죠? 예, 근데 복무기간 늘리는 또 다른 또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북한이 무인기를 완벽히 막으려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장비로 이 저고도 레이더 말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말고 이제 또 다른 그 장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상세히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기존에 사용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예. 지상을 감시하는 장비들이 있는데요. 열하고 소리를 통해서 감시하고 있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전환해서, 예. 하면은 보조로, 보안책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최윤희 합창 의장께서 이 본토에 출장을 간 커티스 스케프로티 한미연합사령관과 무인기 위협의 상호 공조할 것을 합의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이 적어도 우리가 적어도 레이더 그리고 글로벌 호크기 이거 도입할 때까지는 시간이 이제 많이 남아있는데. 예.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장비로 이것을 완전히 커버가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예. 그 미국과 충분히 공조가 된다면 당분간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뭐 그런 장비가 오기 예. 쉽진 않지만, 우리 기존에 활용하는 것들 우선 배치하고, 예. 그리고 다른, 국제사회인 그 시장에 있는 걸 신속히 구입해서 핵심 시설과 핵심 접근로 위주로 대응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노력을 통해서 북한의 발진 기지라든지 이런 걸 잘 관찰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대변인님 곧 회의 들어가야 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네. 국민 정말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심 저희 군이 예. 하여튼 모든 걸 책임지고
이런 일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국방에 애쓰십시오. 다시 한 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문자 메시지가 또 많이 올라오네요. 9944님, 국민으로서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예, 이 8145님이 보내주신 교통정보 하나 들어와 있네요. 반포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중간 지점 119 구조대 활동으로 차로가 감소되고 있답니다. 극심한 혼잡이라고 합니다. 예,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상암시대 개막 특집 대국민 인터뷰 공모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YTN 라디오에서 대국민 인터뷰를 공모하고 있군요. 이와 관련해 1분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이승엽 선수 나와주셨네요. 아, 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근데 인터뷰는 기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류중일 감독님이라든지 준혁이형 뭐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뭐 해도 되는 거예요? 대출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1위에서 5위까지는 총상금 500만 원과 선물도 있어요. 그럼 저도 응모해도 됩니까? 나는 저 배칠수 씨를 좀 만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누구나 인터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선정되면 상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요. 1분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팝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2분 40초 됐습니다. 출근길 도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30분 사이에 출근길 교통량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오목교, 안양교에서 금천교까지 밀리고요. 도심 쪽으로도 신정교에서 오목교 지났는데 시속 20, 30km 미만입니다. 국회대로 이용해서 여의도 진입하는 길은 신월라드목에서 영등포구청 지날 때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강동쪽으로 교통량이 더 많은 편인데요. 특히 강변북로가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까지 긴 구간에서 속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고 올림픽대로도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역시 여의도권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강다리 중에서는 반포대교의 경우는 양방향의 교통량이 많은 편이고요. 영동과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Love you love you love you 지금 섞어봐요 Love you love you love you 이리 예뻤나요 Love you love you love you 블렌딩을 해봐요 요래 Love you라는 요거트에 흠뻑 빠져버렸어 프리미엄 블렌딩 요거트 행복을 가득 담은 요거트 러브유 서울우유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예, 이번에는 국제뉴스 듣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 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추진하는 등 우경화, 예, 이 가속하고 있었는데, 정작 국민들은 그 같은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아사히 신문이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7일 보도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르면 헌법 해석을 바꿔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려는 현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은 63%로 찬성 의견인 29%를 훨씬 앞섰습니다. 반대 의견은 지난해 56%에 비해서 7%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또 평화헌법을 근간으로 전쟁과 무력행사 금지를 규정한 제9조에 대해서도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64%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늘었습니다. 일반 국민은 이 정치권의 우경화 흐름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편 한국, 중국,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감도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 응답자는 일본에 대해서 싫다는 응답이 67%로 호감이 간다는 답인 4%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일본인도 한국이 싫다가 34%로 좋다는 8%의 4배를 웃돌았습니다. 얼마 전에 백악관에 초대된 미국 프로야구 선수가 오바마 대통령과 이 셀카를 찍었는데 그게 삼성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마케팅 차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백악관이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고 나섰죠. 네, 발단은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보스턴 레드삭스가 지난 1일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였는데요. 월드시리즈 MVP인 데이비드 오티스 선수가 오바마 대통령과 깜짝 셀카를 찍고 나서 이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이 사진이 삼성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이다 이러면서 SNS 홍보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오티스 선수가 이전에 삼성과 스폰서 계약을 맺은 것이 알려지면서 삼성의 마케팅 전략에 대통령이 이용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삼성 측은 근데 셀카는 그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진화하는 데 나섰지만요. 댄 파이퍼 백악관 선임 고문이 어제 우리는 삼성 측에 직접 우려를 표명했다면서요. 변호사들과 이야기해서 법적 대응할 뜻도 있다 이렇게 비쳤습니다. 실제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지까지는 미지수입니다만 파이퍼 고문은 대통령의 셀카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봐서요. 향후 이런 상업적 이용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베이징으로 향하던 이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사라진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이 블랙박스 수명도 거의 다 됐다는 판단인데 수색팀이 블랙박스 신호일 가능성이 있는 주파수를 감지했다면서요. 네, 미 해군의 음파 탐지 장비를 실은 호주 해군 소속 오션실드함이 남인도양 해저에서 항공기 블랙박스가 방출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신호를 감지했다고 호주 합동수색팀이 밝혔습니다. 신호는 무려 해저 4,500m에서 나오는 것으로 잡혔습니다. 지난달 8일 승객과 승무원 등 탑승객 239명을 태우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중 레이더에서 사라진 MH370편. 이 블랙박스가 송출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아닐까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션실드함은 이날 남인도양 해역에서 두 차례 신호를 감지를 했고요. 앞서 중국 순시선과 호주 해군 함정도 인근에서 짧은 시간 동안 동일한 주파수를 감지한 바 있습니다. 수색팀은 이 신호가 지금까지 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단서 중에서 가장 희망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며칠 내 이것이 그 블랙박스 신호로 확인이 되면은 수색팀이 이제 무인 잠수정을 바다 밑으로 내려보낼 계획인데요. 이제 문제는 블랙박스 신호 송출 배터리 수명이 원래 30일로 설계돼 있거든요. 일주일가량 더 버틸 수는 있지만 현재 이미 추락한 것을 오늘로 이제 한 달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며칠이 기체 잔해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지방선거가 오늘로서 56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야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로 아직도 정쟁 중입니다. 야당은 안철수 공동대표가 청와대 방문에서 요구한 영수회담이 거부당하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당장 오늘부터 강경 대응에
낯설 것을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이미 밟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막상 민생 문제가 걸려있는 국회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당장 어제 기초임금 문제를 놓고 여야정 협의체 회의가 열렸지만 서로 평행선을 달렸죠. 이 답답한 정국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새누리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정우택 최고위원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4일 안철수 의원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작성하고 영수회담을 요구했습니다. 정 의원님 개인적으로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는 이 모습은 한마디로 그 예의와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청와대를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는 기한 내에 답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무시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렇게 하는 행동이 그 청와대가 불통이라는 이런 누명을 씌우는 정치쇼 또는 당내 자중질환을 외부로 돌리고 또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정치쇼, 정치 이벤트로 보시는군요. 이 박 대통령은 어제 아침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후에 박준우 정무수석이 국회 야당 대표실을 방문해서 12분간 이 문제로 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대통령은 만날 의사가 없다. 이런 거절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런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행동은 그 무공천 선언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자 이 궁지에 몰린 이 안철수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하고 억지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영수회담 거절은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시랑 이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의미를 좀 강조하고 싶고요. 예. 이미 그 수석회의에서 언급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입장을 분명히 야당에 제시를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정당치 않다 이런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야당 공동대표가 이미 뭐 형식을 구해받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또 이 김한길 안철수 두 분에게는 기초선거 무공천이 합당의 고리이자 새 정치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소통 이러는데 야당에게도 퇴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박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나서 이 문제를 뭐 좀 언급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이 문제는 지금 선거법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당과 협의를 해야 될 문제지 이것을 왜 저 대통령하고 이것을 영수회담을 하겠다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한 가지 좀 제가 예를 들어보면 예. 2006년 당시에 그 한나라당 강제섭 대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 전시 작전권 논의를 위해서 영수회담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때 김한길 원내대표, 그 당시에 김한길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과거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를 겸하고 있던 시절이라면 모르겠지만 예.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 당원일 뿐이다. 그래서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과 회담을 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 새민년의 행태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선거법 개정은 국회에서 해야 되고 또 예. 국회에서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당과 논의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당초 그 새 정치를 펼치겠다면서 그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대표가 무공천을 기반으로 해서 당을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새누리당을 거지 집단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자신들은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라고 얘기를 홍보를 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꾀하는 이런 시도를 했지만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자 이제 와서 선거 보이콧을 주장하고 대통령에게 때를 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저는 예. 이런 선거 승리에 눈이 멀어서 뭐 최근에는 뭐 지방선거 보이콧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이런 전면적 선거 보이콧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유권자를 저는 우롱하는 행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야당은 뭐 오늘부터 어떤 액션에 들어갈 모양이에요. 그게 하나는 장외투쟁,
하나는 뭐 지방선거 보이콧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단순히 회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이 선거 보이콧 방금 이 참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선거 보이콧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이콧을 하면요? 예. 저는 아까 먼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를 볼모로 해서 선거를 보이콧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협박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동시에 무공천에 대한 내부의 반발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선거 승리의 목적을 두고 이런 그 선거 보이콧을 한다면 저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정치인의 행동은 바로 우리 정치의 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행동은 이 격에 맞게 행동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의 이런 행태는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이대로 간다면 새누리당이 이제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일반적인 이제 관측인데 만약에 야당이 무공천을 끝까지 관철해서 새누리당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이 기초선거에서 그런 승리는 오히려 이 새누리당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지금 기초위를 얘기하셨지만은 네. 우리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은 두 당이 다 공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에서 지금 저쪽 당에서는 무공천을 얘기로 나오는 거고 저희는 그것을 그 국민과 당원들에게 돌려드린다 하는 의미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지금 저희들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 아직 그 두 달간의 시간이 좀 남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지금 새누리당 후보들은 실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또 공정하게 경선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지금 그 합리적인 그 행동을 해 주실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 결과는 만약 그렇게 했죠 선거를 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 새누리당 광역단체장 후보를 뽑는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그 제주도 여론조사부터 시작해서 예 그리고 30일 날 서울시장 후보 예 최종적으로 선출을 하죠. 그런데 이 경기 룰이 좀 오락가락했습니다. 이 당장 그 제주도 지역만 하더라도 100%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 이 원희룡 후보를 위한 룰 변경이다. 이래서 그 우금민 지사가 그 이 출마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는데 물론 뭐 봉합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그 룰 변경에는 역시 중진 차출론이란 것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경선 룰에서는 저 잘 아시다시피 2대 3대 3대 2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광역단체장에 대해서는 이제 2라는 것은 20%를 얘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책임 당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30%는 일반 당원, 또 나머지 30%는 선거인단, 나머지 또 20%는 여론조사 이렇게 이제 선거 룰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17개 광역단체장 선거하는 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한 군데만 예외를 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우금민 지사가 입당할 때 17,000명에 가까운 당원을 입당 서류를 제출하면서 선거에 임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그 좀 그 뭐랄까 영어로 하면 바이어스 좀 편견된 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당원이 50%나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일방적 당원을 갖고 들어온 분한테 편견이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예의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 한 군데만 예의를 뒀지 다른 데에 대해서는 일체 그 여론조사가 앞서든 예. 뭐하든 간에 전부 아까 말씀드린 2대 3대 3대 2 룰을 적용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지금 뭐 2자커 3자커 다다가 이제 정몽준 개방식 이해원 세 분으로 치러지기로 했는데 역시 그 과정에서 박심 논란이 계속 이렇습니다. 예, 수도 없는 질문입니다만은 예, 저도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박심 정말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때 우리 전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할 때도 예. 저는 박심은 무심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말이죠. 예. 그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랬었죠. 지금도 보면은 후보자들이 서로 박심을 얻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아마 예. 선거라는 건 또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그 정말 박심만큼은 그런 요인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아마 후보자들이 예. 자꾸 이렇게 그 박심이다 아니다 뭐 이런 저 직격태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최영두 비서관이 김황식 캠프에 갔지 않습니까? 네. 예, 청와대 비서관이 이제 특정 후보 캠프에 가니까 다시 또 그런 논란이 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네. 예, 어떻든 지금 그 경기도지사 후보도 또 재밌습니다. 이게 2자컷이 또 됐어요. 4자컷에서 네. 이 남경필 정병국 후보로 압축이 되는데. 이 지금 경기도는 야당의 교통정책이 선거 이슈입니다. 이 김상곤버스 무상버스 공약 어떻게 보십니까? 아 지난번에 무상급식 갖고 이 재미를 본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 새민련 측의 그 경기지사 후보들이 무상버스 논란 지금 또 경선 룰 갖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복지 수준에 맞게 그거에 걸맞는 정책의 어떤 수단이라든지 정책을 내놔야지 이렇게 국민의 표를 의식한 그 어떤 절대적인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예. 아까 그 우리 후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원유철, 그 정병국, 김영선, 예. 남경필 후보 말고 말이죠. 예. 이 세 후보가 스스로가 단일화를 해달라 이렇게 예. 주장을 했고 이번에 그 공선위에서 아마 그 여론조사를 이제 보고서 아마 종합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상당히 미세한 차이가 나왔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세 후보가 모두 경쟁력 후보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탈락한 그 원유철 의원이나 김영선 후보가 깨끗하게 승복하고 우리 당에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이번에 그 선의의 경쟁과 모범적 경선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아주 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 우리가 여러 번 그 후보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원칙 없는 경선에 대해서 이 많은 지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후보들이 그래요. 예, 원칙 없는 경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원칙 없는 경선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예. 예, 경선을 뭐 경선의 룰은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컷만 하더라도 뭐 3자컷, 2자컷 이러다가 또 3자컷으로 돌아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후보들마다 불만이 막 쏟아지거든요. 지금 뭐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 이제 2자컷으로 하다가 예. 3자컷으로 돼서 지금 말씀하신처럼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건 처음에 우리가 창양시 공천제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니까 약간의 그런 혼란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은 다 지금 봉합이 돼서 지금 제대로 서울시장 선거도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이 끝으로 국회 문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어제 회의가 열렸는데 이 기초임금 문제 또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당장 7월부터 기초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여당으로서 이 문제 지방선거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 참 이거 이 문제가 저는 그 굉장히 그 노인 어르신들한테는 최대의 관심사가 아닌가 봅니다. 저는 예. 7월부터 우리 그 하위 70% 약 한 464만 명에 해당되는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연금을 2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이것을 갖고 자꾸 실갱이를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을 막는 어떤 정당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불효 막심한 정당이다. 저는 이미 예. 표현을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yeah.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두통 탈출 한잔 쇼 요즘 애들 숙제 빠지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절 두통은 펜 절로 절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의 절 빠르게 절 펜 절기가 딱인 거죠 쌍기통의 펜 절 레이디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옵니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get the spider. Amazing Spider-Man 2. 4월 24일 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여행 수수료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4명 수수료면 얼마가 더 이익인데요? 고객을 위한 합리적인 생각이었기에 6개월 내 이용 고객 중 76%가 다시 찾고 싶은 여행사로 참 좋은 여행을 뽑아주셨습니다. 불필요한 중간 대리점 수수료가 없는 참 좋은 여행. 대한민국 직판 여행사 참 좋은 여행. 예, 이분서 여기까지입니다. 예,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무공천 여론조사 당원 투표 실시를 하기로 예, 했다는군요. 예, 이제 퇴로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3부는 8시 10분에 이어갑니다.